네, 안녕하세요. 알가지구입니다. 네, 13시 1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 증거금은 83조, 건수는 380만 건, 균등 배정은 대신이 유리하고요. 비례 배정은 신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위가 12시 10분이고요. 아래쪽이 13시 10분입니다. 네, 보면은 네, 350만 건, 380만 건 정도, 한 30만 건더 들어왔죠. 그렇다, 이런 속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3시에서 4시 사이에 폭발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이 속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청약이 한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90만 건 정도 더 들어오겠죠. 90만 건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300, 한 400, 한 80만 건에서 끝나는 말도 안 되는 청약 건수가 들어온 거고요. 네, 대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균등은 대신이 유리하고, 네, 뭐 신형 하위 또 비슷한 수준이고요. 대신과 하위가 두 주가 지금 넘는데 최종적으로는 1점 매수에서 멈추겠죠. 몇 프로 확률로 배정이 될지는 14, 15시 이후에 청약자들이 네, 낮은데 이런 데막 몰린다 그러면 신형이나 하위에 몰린다 그러면 이게 분모가 네, 작기 때문에 분자가 갑자기 커버리면은 빨리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나 대신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조금 늘어도 좀 천천히 느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균등이 대신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비례 배정은 지금은 신한이 가장 많이 배정이 되죠. 금액, 한주 배정 금액이 1200만 원 가장 적고요. 아까 전에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니까 뭐 2000만 원 언더에서 최종적으로 끝나겠죠. 한 주당 비례, 네, 2000만 원, 1800만 원? 네, 2000만 원. 비례 한 주는 한 2000만 원 예상이 되고요. 균등은, 네, 대신이 가장 좋을 것 같이 보이죠. 비례 금액은 한 시간에 10조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네, 10조 들어왔으니까 뭐 120조 정도 선에서 멈추겠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네. 하여간 균등은 대신 네, 신형 하위에서 네,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요. 비례는 대신 신한 신형 하위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네, 증권사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한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2천원이나 닦일 수 있는 네. 좀 이따가 한두 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청약에 참조하시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건강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